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아유, 고생하십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한화솔루션. 한화솔루션이고요. 매수가랑 비중이요? 예, 5만 500원에 매수했고요. 30%. 네, 저희가 상담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상담 받을 때마다 물리는 사람들 상담만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설명해드렸고 이거 처음 상담할 때도 계속했어요. 이거 분할할 때 바로 매도해야 된다라고 첫날 매도하거나 분할했을 때 매도 안 하면은 몇 년이고 물릴 종목이다라고 제가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에요. 왜냐? 기업을 분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요. 어쨌든 소갈맹이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에 좋을 건 없어요. 합병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합병을 해도 이 이슈가 희석이 되고 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합병 분할이란 이슈 자체가 우리는 주식을 사놓고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지만 별로 그런 경우들 많이 없어요. 그래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는 빨리 팔아내야 되는 종목을 왜 들고 있는가 전혀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 시청자님들이 들고 있을 때는 영업이익이 좋아졌잖아요. 회사가 좋아졌잖아요. 회사가 앞으로 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?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하니까요.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물려 있을 종목이라는 거죠. 왜? 좋다고 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. 미련이 남거든요. 좋은데 네. 내가 팔면은 지는 거 아닐까? 아우 내가 좋은데 이거 팔면 앞으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?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서 비중만 많아지고 물리기만 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그냥 시간 낭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주식시장의 어쩔 수 없는 정석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4만 원 정도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. 4만 원까지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면 참 다행인데 참 무서운데 그게 아니라 반등을 주면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아마 4만 5천 원까지 반등을 아마 줄 수 있고요. 4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힘이 좀 생긴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3 천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차트가 위쪽으로 한번 더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저게 나오게 된다면 시청자님은 감사합니다죠.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상승 나와주면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만약에 저게 안 나오면 여기서 그냥 쌍봉 만들고 바로 빠져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포인트가 4만 원입니다. 4만 원 지지가 된다면은 여기서 반등 기미가 한번 있으니까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. 4만 원 지지가 안 되면은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2만 원이고 2만 원 1만 5천이고 그냥 계속 하염없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가지 좋은데 안 올라가지 하면서 몇 년이고 시간 낭비하게 되는 종목이 될 겁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4만 원짜리에서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려보고 싶고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.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시간을 벌고 싶다면은 비중 줄이거나 잘라내셔야 되고요. 시간적인 여유를 난 좀 가지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투자 한번 해볼래라고 한다면은 그냥 멀리 보고 대응하는 거니까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. 한 3만 원 이하까지 네.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대응할 거다 생각하고 그냥 느긋하게 완전히 하락이 끝날 때까지 내버려둬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시간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